오늘 이 시간에 이건희 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원익 P&E, 삼강 M&T, LG화학, KB금융, 코스맥스, 대한광통신, LG이노텍, 한국전자인증 올렸습니다. 한국경제TV는 신성델타테크,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롯데정보통신, LIS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모트렉스, 원익 Q&C, CIS, 덴티스, 나라 M&D, 아스트, 위메이드, ST팜까지 선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은요, 명신산업, 켄트로닉스, 옵트론텍, 진성TEC, 한화, KPX 생명과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관심주 전반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관심주 좀 어떻게 또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백신주를 좀 꼽고 있고요. 예. KPX 생명과학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지금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백신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화이자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백신 관련주라고 언급되었던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슬슬 우리는 백신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제외하고더라도 어떻다? 향후에 백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국 가장 끼가 있는 종목은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주 섹터 영향으로 장외 상승이 좀 크게 나왔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성 그리고 테마성보다는 기술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주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최고점이 34,000원인데 지금 가격은 1,200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앞전에 어떻게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그 차이 실현 물량 흔적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지금 구간은 물량 매집 구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굉장히 조용할 때 물량을 조금씩 모으다가 한 번 터뜨리면 순식간에 100% 이상 크게 터뜨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도 회사가 어떻게 바이오 주에 비해서 유통되는 주식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끼가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이러한 공시도 많고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연구가 들어간다거나 자금이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금 조달성으로 CB라든가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발행합니다. 하지만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일반 바이오 주식에 비해서 조금은 빈도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가 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관점을 봤을 때 일단은 부채 그리고 유보율을 봤을 때 굉장히 바이오 기업치고는 단단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691.61을 현재 영문을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보율은 많으면서도 부채 비율이 적다는 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한 번 더 테마가 붙으면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차 파동 예상이 된다라는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첫 번째 종목은 KPX 생명과학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이오주기도 하고 백신으로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꼽히긴 하지만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해서 다시 좀 반락을 했네요. 1%대 내림세인데 1,200원대 흐름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X 생명과학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명신산업 갖고 왔고요. 역시나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IPO 랠리 대비해가지고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실망감을 크게 준 상장사입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갖고 온 이유는 일단은 이 회사가 신규 상장 이후에는 최고가가 61,400원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올 만큼 충분히 나온 구간 다음에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때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3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관점 봤을 때요.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덧 3,500만 원까지 빠졌다가 5천만 원 이상 돌파 시기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가적인 수익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친환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친환경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전기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자동차 지붕에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좀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를 달겠다라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이라면 뭐 아우디, 벤츠, 뭐 폭스바겐, 포르쉐 뭐 이런 굉장한 외수 수입차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2030년을 바라보고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점유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업 로드맵, 미래 사업 로드맵 자체를 전기차를 위주로 가겠다라고 지금 구성을 했기 때문에 50% 정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죠. 2030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역시나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채가 감소하면서 유보율이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증가하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사업 관리라든가 자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최고가 대비 충분히 빠졌고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그널이 나오겠죠. 한번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충분히 저는 전고점까지 어떻게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의 후광 효과로 좀 급등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가들 사실 흘러내리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명신산업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우상향 흐름을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오늘장에서도 지금 힘이 빠지는 시장이지만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37,100원대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KB금융을 좀 갖고 왔습니다. KB금융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KB금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외국, 미국 지수 같은 경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하는데 예. 왜 우리 증시는 빠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시장만의 전략대로 지금 구성해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같이 미국 시장 막 따라가지 우리나라가 우리 시장이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디커플링 영상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맞는 그러한 전략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은행주를 꼽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KB금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시장에 빠지면요. 일단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배 이상으로 빠집니다. 근데 은행주는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지수 그 하락 대비해서요. 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델타 변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유동성은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는 향후에 2-3년간 금리 인상이 되고 유동성을 환수하게 돼버리면 어떻다 가장 크게 수혜받는 게 은행주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뿐이고 자 반대로 유동성 환수가 들어가면 시장이 빠지고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하면 이 공포 자금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향후에 경기 회복 사이클에 따라서 2년에서 3년간은 은행주가 상승하는 시기가 올 거라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델타 변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은행 수익에 대한 다각화. 사실은 은행주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을 때 굉장히 수익이 적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은행들도 이제는 뭐 엔터테인먼트, 영화, 뭐 스타트업 이러한 기업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큰 성장이 나왔을 때 은행들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은행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은행 주가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주식도 KB금융 이렇게 갖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을 하면서 사실 KB금융보다 시가총액도 더 넘어서는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네. 은행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나 재평가를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또 보고 계신 부분도 있고 궁금한 게 KB
국민은행이 이 네. 메타 공간 버스에도 이렇게 또 뭔가 제페토에도 입점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뭐 영향을 받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제페토도 마찬가지고요. 일전에 제가 그 기프토 쪽에 한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향후에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증강할 계획이 있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들보다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다른 어떻게 기업은행 예로 들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 줍니다. 네. 하지만 국제은행이라는 곳이 사실상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전략에 따라서 언제든지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KB금융이 가장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쪽으로도 그래도 살짝은 엮일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네. 있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1%대 약세 52,800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까지 알아봤고요.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보죠. 네, YG 엔터테인먼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볼게요. BTS를 보유한 하이브는 40배입니다. 그리고 SM 30배예요. 하지만 YG는 25배고요. 동사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 JYP도 25배이지만 지금 JYP 같은 경우는 대표 아티스트의 이탈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 주목하시란 말씀드리면서 YG 매수가 현재가 의견드리겠고요. 매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뭐 엔터주들 항상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워낙 또 좋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YG 쪽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하반기에 아티스트가 줄곧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너, 뭐 트레저, 아이콘. 지금 빅뱅 악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YG가 사상 처음으로 차례대로 릴레이로 아티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SM이나 뭐 하이브 같은 경우들은 그래도 긍정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나요? 그 YG에 비하면 하이브랑 SM 같은 경우 많이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BTS밖에 없죠. 하이브는 사실상 그리고 그 후속 아티스트라는 파워가 그렇게 세진 않다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으로도 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투자 대비해가지고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인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 보고 있고 이미 상승도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조용한 회사가 지금 YG입니다. 사실은 공연 수익이 엔터사 같은 경우는 공연 수익 굉장히 대부분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전에도 유명 어떻게 브랜드 기업이랑 그 아티스트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사업에 다각화하지 않았습니까? 아티스트들의 공연 매출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아티스트들의 팬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거기서 소비될 수 있는 관련 제품 매출에 대한 좀 주목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매출 그리고 또 뭐 워낙 아티스트들도 블랙핑크 쪽으로도 잘 되어 있고 또 이런 메타버스 쪽 콘텐츠 이쪽도 다 엮여 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또 잘 나왔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는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딱 전고점 구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팽팽한 물량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전고점이 6만 어떻게 보면 전고점 현재 가격이 6만 원대입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에 있고 최고가 경신을 했죠. 이 전고점을 뚫으면 굉장히 큰 시그널까지 상승할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하반기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런 기대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자, 지금 주가도 전고점 부근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재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빵빵빵 터져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목표가는 7만 원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7만 원 보고 있고요. 뭐 저항 구간에서 한번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더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아가지고 한 5만 7천 원 부근 정도로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만 1,600원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7만 원, 매수는 지금 시점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으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